돈, 사업을 하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에 모르겠다 질러 차 선발대에 속해서 3년차인데 경제권을 합치진 않았습니다. 생활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잠깐만, 이거 하려면 내가 일을 몇 개? 주식과 코인도? 안녕하세요 꿀잼님들, 반갑습니다. 최이로그 최입니다. 오늘도 바쁘신데도 최이로그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정말 흥미진진하고 또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저의 월 수입에 대한 지출, 그리고 저희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오늘 주제 너무 재밌겠죠? 저는 프리랜서라서 고정된 월 수입이 있는 건 아니에요.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수입이 많아지고, 반면에 제가 얼마 전에 아파서 본의 아니게 일을 못했었잖아요. 그때는 수입이 현저하게 줄었었습니다.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수입이 떨어지면 다시 올리기가 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저도 아팠을 때 일을 못하면서 수입이 떨어졌는데 다시 이제 예전에 수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. 저도 이제 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봤고 안정된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녔었는데, 물론 각각 다 장단점이 있지만 조금 더 저는 프리랜서 생활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일한 만큼 이렇게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도 좋고요. 더 진취적으로 좀 더 진짜 내 거 같은 느낌? 나의 뭔가 사업을 하는 느낌? 뭔가를 나를 경영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. 프리랜서는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담감도 있고 또 워낙 보장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순 없지만 각각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네요. 저는 프리랜서이긴 하지만 소속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소속사가 이제 비즈니스를 정리해주고 추후에 소속사에서 정산을 받는 시스템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이제 제가 매출이라고 하죠. 월 매출에서 저의 뭐 의상비, 헤어 메이크업비, 뭐 식비, 뭐 차량 유지비, 실비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한 후에 저와 소속사가 계약된 비율로 정산을 한 뒤 저도 이제 월급을 받게 됩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제 수익을 좀 봤더니 제 수익의 약 50%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오는 거고 나머지 50%가 방송과 유튜브에서 오는 수익이더라고요. 제가 보기를 넣고 나서 라이브 커머스 MC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. 운이 좋게도 다양한 채널들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들과 협업할 수 있었고 꾸준히 라이브 커머스 MC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막 형성되기 시작할 때 저도 조금 빠르게 이 시장에 진입한 케이스거든요. 항상 빠르게 진입한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어드밴티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야구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했을 때도 그렇고 라이브 커머스 MC를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좀 빠르게 새로운 시장에 진입했던 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일에 도전하신다면 저는 기왕이면 후발대보다는 선발대에 속해서 도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수입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지출 역시 약간 달마다 뒤죽박죽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사람인지라 수입이 많은 달에는 조금 더 지출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. 그렇지 않은 달에는 조금 더 애껴 쓰는 것 같습니다. 우리도 막 직장 다닐 때 인센티브 받으면 그 달에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죠. 수입이 좀 다른 달보다 많은 달에 왠지 막 인센티브를 받은 느낌? 제가 저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봤더니 저는 아주 좋지 않은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바로 불안할 때 제가 소비를 좀 더 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. 이게 뭔가 불안할 때 판단력이 흐려져서 모르겠다 그냥 질러 사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. 그러니까 충동 구매라고 하죠. 저도 막 소비를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제가 좀 아프고 심신이 혼란한 시기를 지나면서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.
물론 이렇게 소비를 하면서 행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막상 이렇게 사고 싶은 걸 샀는데 썩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. 오히려 그 기회비용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소비를 하고 나서 정말 오래오래 잘 써야지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? 근데 저는 괜히 샀어. 잠깐만 이거 하려면 내가 일을 몇 개를 이런 이런 기회비용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. 그래서 당분간은 좀 소비를 또다시 줄이기로 다시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뭔가 뉴 아이템을 하고 나오면 정신 차려요! 라고 한마디 꼭 해주세요. 소비는 절대로 불안함을 해소시켜주지는 않는다. 제가 얻은 교훈입니다. 전 이제 결혼했잖아요. 저희 남편과 아직도 경제권을 합치진 않았습니다. 저희가 이제 3년 차인데 각자의 월급을 각자가 관리합니다. 대신에 뭐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약간 암묵적인 룰이 정해지긴 했는데요. 저희 남편이 저희 이제 보기 베이비시터 이모님의 월급을 지불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식비, 식재료 사는 거 그리고 보기 교육비 그리고 뭐 육아할 때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거 짜잘짜잘한 걸 구매하는 거 그러니까 생활비 전반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계산을 해보니까 한 5대 5 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개인의 그 소득을 지출하는 것 같아요. 별로 불만은 없어요. 오히려 이렇게 암묵적인 룰이 정해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편한 것 같고 각자 사고 싶은 건 각자의 비용을 지불해서 사는 편인데요. 사실 저희 남편은 뭘 잘 안 사기 때문에 저희 집에 좀 택배가 쌓여 있으면 내돈내산 했는데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. 네, 괜히 내돈내산 했는데도 왜 제가 택배 박스를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저의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창한 건 없고요. 저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보수적인 재테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.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목돈이 마련되면 수입들을 저축을 해놨다가 목돈이 쌓이게 되면 단기 채권 투자를 하는데요. 뭐 채권이 기업이나 국가, 공공기관 등에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고 또 이제 만기가 되면 약속된 이자와 함께 찾는 거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위험도가 낮은 채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. 요즘은 정기예금 금리도 워낙 많이 올라서 채권과 제가 투자하는 채권들과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요. 그래도 0.몇%라도 채권 투자가 조금 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3개월, 6개월 정도짜리 채권 투자를 하고 있고요.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거의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회사들에만 채권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수익성은 좋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정기 예금을 들고 있고요. 제 투자 성향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편인데 물론 저도 주식과 코인도 했습니다. 물려 있어요. 누군가는 이렇게 주식시장이 좀 하락했을 때 더 매수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저는 새 가슴이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요. 조금 더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저도 우량주들로는 조금 더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. 네, 오늘은 저의 수익 그리고 지출,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구체적으로 제가 한 달에 월 수익이 얼마다 이거 워낙 뒤죽박죽이라 업앤다운도 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친구들 만나면 지금은 밥을 살 수 있는 정도? 하지만 친구들한테도 항상 말해요. 야, 나는 너네들이 평생 벌 돈을, 평생 벌 수 있는 돈을 미리 땡겨서 이렇게 버는 거고 저는 이렇게 노후에 보장된 게 없잖아요. 언제까지 제가 돈을 벌 수 있을지도 정해지지 않은 거고요. 정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젊었을 때 돈을 벌 수 있을 때 더 재테크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요즘에는 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 공부도 하고 있고요. 주로 유튜브 보면서 많이 공부도 하고요. 최근에는 좀 이 불안함을 이기지 못해 비합리적인 소비들을 좀 했지만 네,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그 어렵게 힘들게 일한 이 노동으로 번 값진 나의 수익을 잘 운용할 수 있는지를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.
저는 뭐 재테크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는 아니라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아주 개인적이고 소소한 얘기들을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어요. 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 오늘도 최이로그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. 우리 모두 진짜 열심히 일하고 멋있게 쓰고 똑똑하게 재테크하는 꿀잼이들이 되자고요. 부자 되세요 다들. 나도.